이어서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각 후보들이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금수저 출신으로 수조원대 재산을 가진 트럼프 후보는요. 미국의 서민 음식점 상징이죠. 맥도날드를 찾아서 직접 감자튀김을 튀겼다고 합니다. Duty time right here, right that button, good. And then out the oil. I love McDonald's. I love jobs. I like to see good jobs. She worked at McDonald's. It was a big part of her resume that she worked at McDonald's, how tough a job it was.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McDonald's just confirmed that again, by the way.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In other words, she's lying, Kamala. 트럼프 후보 현지 시각 20일 오후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북부의 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한 채 매장 내에서 감자튀김을 만들었고요. 또 드라이브스루로 주문한 손님들을 직접 받기도 했는데요. 한 30여 분간 일을 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리스 후보가 대학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서민 중산층 후보임을 자임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는 해리스는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없다. 해리스는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친서민 후보는 자신이라고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해리스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는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굳은 살도 없다 하면서 서민의 삶을 모를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 뜨끔한 트럼프가 오늘 이 현장을 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해리스는 진정한 친서민 후보가 아니다, 나다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맥도날드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맥도날드에 확인했더니 해리스가 그곳에서 일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더라 이러면서 해리스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는 꾸며낸 것이고 진정한 친서민 후보는 나다 이렇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일론 머스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일론 머스크가 깜짝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라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을 한 명씩 매일 무작위로 골라서 우리 돈으로 14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즉석에서 바로 이제 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머스크가 이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경합주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미국 법상 이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건 매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와 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는 해리스 후보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해리스 후보는 흑인 교회를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 남부 경합주인 조지아의 대형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호소했는데요. 특히 트럼프를 겨냥한 듯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Question. We face this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justice?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all very much. 네, 해리스는 어제 남북 경합주죠. 조지아주를 방문해서요. 한 흑인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여기에 스티브 원더가 참석했는데요. 예배 참석자들과 함께 해피 버스데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해리스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축하가 끝나자 해리스는 감격한 듯 목이 맨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re y'all ready? Yeah! Let's get it! Yeah, 앞서 보신 것처럼 해리스 집토끼를 되찾기 위한 핵 흑인 표심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흑인 표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흑인 명문대인 하워드대에
흑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서 83%가 해리스를, 8%가 트럼프를 선택한 건데요. 반면 트럼프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의 자체 예측 결과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 52%로 42%의 해리스를 앞섰습니다. 해당 기관 분석만 봤을 때 지난 8월 말 이후 트럼프가 처음 앞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면요. 약 2주 앞둔 미국 대선에서 역대 최고의 박빙 판세를 보고 있습니다.